안녕하세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멀리 시애틀 살고 있는 배사님의 옷센스를 담고 싶은 30대 후반으로 가는 구독자입니다. 요즘 해외 셀럽들이 여기저기 더 로우 마고 백이 유 벌킨이라며 많이들 구입하고 보이는데 가죽질이 좋다고 해요. 노 로고 백을 좋아하고 무겁고 큰 백을 잘 안 드는 저로서는 좋을 것 같아요. 10사이즈로 보고 있고 마고 백이랑 인디아 백 중에 배사님이라면 어떤 사이즈, 색, 가죽을 선택하실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일단 두 개 중에 마고백이야. 더 로우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마고백이기는 하고 실제로 보질 않아가지고 뭐가 좋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12보다는 10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다른 셀럽들이 이렇게 드는 거 봤잖아요. 그랬을 때 데저트 스웨이드가 너무 예쁘다는 생각을 했어. 근데 이게 지금 봄에 추천하기가 조금 그래. 근데 나는 마고백 했을 때 이게 가장 예쁘다고 생각이 들었고 지금 이 계절에 사라 그러면 꼬냑 컬러를 살 것 같아. 이거는 또 여담인데 약간 투머치 토크 좀 하자면 제가 최근에 본 가방 중에 요즘 진짜 인기 있는 게 로로피아나의 엑스트라 백이 있어. 내가 외부로 갔다 초콜릿 컬러랑 버건디 컬러 두 개를 매봤는데 너무 예쁜 거야. 그 가방 두 개 꽂혀 있어가지고 이게 약간 감정이입이 된 걸 수도 있어요. 그게 좀 예뻐 보였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사님. 30대 후반 경단녀에서 다시 재취업에 성공한 백꽃입니다. 제 드레스를 보니 죄다 편의 의상들 백꽃백뿐이더라고요. 옷은 기존의 기본 아이템들이 많아서 괜찮은데 특히 가방은 명품이라도 몇 년 전에 한때 유행했던 디자인들 뿐이라 더 촌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이래서 그 브랜드의 기본 클래식템을 사는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부담 없이 직장에서나 평상시 데일리백으로 오래 들고 다닐 가방을 보고 있는데요.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지라 손은 자유로운 토트백보다는 크로스 숄더 가방을 선호합니다. 아래 두 가지 가방 중 고민입니다. 에르메스 에블린 29 크로스백 에토프 금장, 두 번째는 델보 핀 데일리 캠퍼스 또는 브라운 가죽. 배사님은 어떤 스타일을 고르시겠어요? 가격 차이는 상관없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연에서 가격 상관없이 가방을 고를 수 있다라는 그 느낌에 덩달아서 마음이 이제 벅차오른다. 저는 에블린백과 데일리 핀백 중에 뭐겠어요? 핀백이겠죠. 에블린백은 고민한 적이 없어요. 캔버스냐 가죽이냐 라고 했을 때 저는 패브릭이요. 압도적으로 예쁘다고 생각해요. 사진아 PD님이 일단 표정으로 약간 그 핀백. 저는 그냥 델보 핀백을 사도록 하겠다. 이미 샀다. 저는 잘 맸다. 누가 산다더라도 그 가방 진짜 예쁘지 라고 저는 인정할 만하다 생각이 듭니다. 재취업에 성공하신 백꽃님 오래도록 직장생활 잘 하시면서 사고 싶으신 가방 쭉쭉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있어 어차피 가방을 사니까. 자, 다음 사연입니다. 뭘 살지 말지 고민입니다. 저는 갓 40대가 된 주부인데요. 위시리스트가 많아 늘 고민이에요. 남편이 오랜만에 300 정도로 선물로 줬는데 이걸로 토템 티라 가방을 살지 아니면 고야드 보헴을 살까 고민입니다. 토템 밀크가 예쁘더라고요. 단정하고 고급진 느낌. 보헴도 보부상에게도 적당하고 휘뚤마뚤 느낌. 저는 키 160에 배사님보다는 무게가 좀 더 나가는 편이에요. 귀엽거나 여성스럽게 입는 게 날씬해 보이고 잘 어울려 그렇게 입는 편이에요. 평소 가방은 질센도 고지백 스몰 블랙이랑 드래곤 트리플 점프 다운 브라운 알라이아 미나 20 화이트 르메르 스몰 범백 베이지 에코백 이렇게 주로 들고 있습니다. 돈을 좀 더 보태 델보 브리앙 미니 화이트나 텐을 살까? 고야드 사이공 블랙 텐 그걸 살까? 망설여집니다. 에르메스 에블린 미니를 살까? 아니면 까르띠에 앵클루 스몰 팔찌나 러브 스몰 팔찌를 살까 너무 고민이네요. 지금 일도 쉬고 있고 집에 있는데 이런 게 뭔 소용인가 싶다가 친구에게도 엄마에게도 자매님에게도 하지 못하는 과소비 고민 털어놓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잖아요. 갖고 싶은 거 많으시잖아요. 좋아 보여. 삶의 활력이 느껴지지 않아? 맞아. 나는 뭘 봐도 요즘 물욕이 없어. 이게 건강해 보여. 야, 내가 나갔는데 이것도 예쁘고 저것도 예쁘고 너무 고민이야. 뭘 사면 좋을까? 이게 더 사람이 생기가 있어. 그리고 사연을 딱 보잖아? 그럼 느껴져 이미지가. 옷 좋아하고 가방 좋아하고 보석 좋아하고 스타일 이쁘실 것 같고 난 적어도 우리 아파트 통로에서는 제일 멋쟁이야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물론 그러실 거고 일단 토템 크랑 밀크랑 고야드 보헴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둘 다 진짜 너무 예쁘다 생각했어. 진짜 고민했거든. 여성스럽게 입는 걸 좋아하신다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토템 티락 그 밀크는 우리 백꽃님의 지금 룩이 있어. 조금 더 굳히는 느낌으로 쓸 수 있다면 고야드 이 보헴백은 조금 더 스타일을 넓혀주는 거. 이건 약간 캐주얼한 느낌이잖아 아무래도. 근데 돈을 조금 더 땡길 수 있는 뭔가가 있으셔. 그래서 보테가가 지금 나와. 보테가 병이. 그래서 델보 브리앙이냐 고야드 사이공이냐가 또 나왔어. 여기서는 명확해. 델보 브리앙이야. 나도 훨씬 더 예뻐. 더 잘 어울리실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지금 카멜 컬러 가방이 없으시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카멜로 갈 것 같아요. 또 그 다음 가방이 에블린 미니가 나와. 근데 저는 에블린 미니보다는 델보 브리앙이나 그 앞에 가방 있잖아. 더 예쁜 것 같아서 에블린은 패스야. 그리고 저스트 앵클로나 러브 스몰 얘기가 또 나와. 저는 러브 스몰이 조금 더 평상시 룩이랑 어울리실 것 같아. 왜냐면 좀 여성스러운 느낌이어가지고 앵클로는 약간 조금 더 센 느낌이잖아. 이게 나사못이어가지고 여기서 내가 한 아이템을 더 보탠다면 쇼메 비마이 러브도 생각해보셔라. 어쨌든 잘 어울리실 것 같아. 조금 가는 거를 생각하신다면 쇼메의 Be My Love가 예쁘더라. 자, 그러면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웬만하면 저 혼자 잘 결정했었는데 이번 아이템은 몇 달을 고민해도 답이 나오질 않아 이렇게 글로 써봅니다. 제가 고민하는 물건은 미우미우의 아르카디타 팬들백 명품대 뷰티의 로켓백 디자이너 백이에요. 색깔은 블랙으로 생각 중이고요. 우선 미우미우 아르카디 백은 고민이 되는 부분은 사이즈거든요. 라지가 너무 큰 것 같기도 해서요. 참고로 제 체구는 키 161에 5 사이즈입니다. 스몰은 아예 제외고요. 미디움 사이즈는 가로로 긴 직사각형이고 라지 사이즈는 배사님이 가지고 계신 빅토리아 백이랑 비슷한 모양 같기도 해요. 저 정도의 크기를 백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저 돈을 주고 사는 게 맞나 싶고 그래서 비슷한 맥락의 디자이너 가방인 뚜띠의 로켓백을 가성비템으로 드릴까 고민하다가 이런 식으로 고민 무한 루프입니다. 우선 이번 주에 백화점에 실착하러 가긴 갈 건데 배사님 의견도 궁금해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지금 실착하러 이미 다녀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미 사오신 게 아닌가 싶어. 자, 미우미우 사셨다 예를 들어. 그럼 잘 사셨어요. 그게 맞는 거야. 잘 들면 장땡인 거고 가방 자체가 워낙 그냥 심플한 사각 디자인이어가지고 유행은 없이 그냥 쭉 들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두 가방의 차이를 제가 비교를 하자면 아무래도 미우미우 백은 사각인데도 조금 더 부드럽고 가죽도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라면 뚜띠의 가방은 조금 딱 느낌이고 각이진 느낌이야. 그렇게 봤을 때 내 평소 룩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치면 저는 약간 부드러운 곡선이 둥그러진 가방을 좋아하는 편이기는 해요. 사이즈를 또 고민하시잖아요. 저는 애초에 그 빅토리아 백을 데일리 백으로 산 게 아니고 노트북에 가방을 넣거나 어디 여행을 가거나 했을 때 빅백이 필요한데 저한테는 빅백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거를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행 갈 때는 한 번씩 들잖아요. 그러면은 무겁긴 무거워. 그러니까 데일리 백은 될 수 없어. 그래서 미디움 사이즈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뚜띠의 가방에 대해서는 저도 되게 보고 있는 가방이어서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착하셨는데 어떠셨는지 뭐 후기도 궁금해집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배사님 살지 말지 너무 기다렸어요. 혹시 소개된다면 H 익명으로 소개해주세요. 남편이 갑자기 백화점에서 결혼기념일 선물을 골라보라기에 보테가 베네타 안디아모 미디움 트래버틴 컬러를 덜컥 주문하고 왔어요. 근데 평소에 위시리스트를 만들어 둘 것을 주문하고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가방이 좀 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진짜 나이 들어서까지 잘 들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러려면 블랙으로 바꿔? 아니야 차라리 미니오 블랙이나 벨트백 상큼한 색으로 바꿀까? 108번내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30대 중반 갓난쟁이랑 어린애 둘 워킹맘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냥 주문해 둔 거 둘까요? 남편은 기분 내서 사줬는데 바꾼다 그러면 싫어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미 주문을 해버린 상태여가지고 내 대답이 너무 급할 것 같은데 이게 업로드까지 너무 시간이 걸릴까봐 이걸 지금 댓글로 이미 다 말아드렸어. 이 내용은 근데 일단 익명으로 해달라 하면서 H로 소개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원래 익명이에요. 이게 쇼핑이 익명을 지키고 있는데도 굳이 H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H라고 그러면 얘기를 이미 결정을 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되게 조심스러운 거야.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저는 미니홉보다는 지금 주문하신 안디아모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컬러도 나는 예뻐. 근데 이분의 고민이 뭔지 알아서 휘뚜루마뚜루 오래도록 평생 들라면은 블랙으로 무난을 할까 하면은 다크한 느낌으로 가는 건 오케이야. 블랙도 예쁘긴 하지만 어두운 색의 예쁜 컬러가 보테가에 워낙 많으니까 컬러 교환은 되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벨트백이랑 안디아모를 둔다면 제가 벨트백을 가지고 있잖아요. 딱 갖고 싶어서 샀는데도 그렇게 손이 잘 가진 않거든요. 옷에도 너무 제한적이고 뭔가 좀 튀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이 벨트백 자체가 클러치로도 들 수 있고 크로스로도 맬 수 있는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긴 한데 워낙 수납력이 작아요. 지금 가방 사이즈가 조금 수납력이 좋은 걸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너무 대비되는 거여가지고 차라리 그냥 지금 사신 이 가방이 더 실용적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오래 두고 쓰기에는 요 가방 치면은 예쁘게 든 연예인들 진짜 많아. 이게 지금 보테가 베네타에서 주력한 디자인인 것 같더라고요. 참고하셔가지고 예쁘게 들어도 되고 그냥 들어도 예쁠 것 같아요. 남편이 주신
그런 선물의 의미에도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사님. 초창기 때부터 지켜봐온 30대 중후반 결혼 4년차 구독자예요. 3월 20일경에 신랑 생일 겸 어머님, 아버님, 16개월 딸아이와 제주도 여행을 갑니다. 1월에 제주도 티켓과 숙박을 예약했는데 임신 준비 중이어서 3월이면 임신했을 테니 태교 여행이 되겠군 하고 풀빌라 숙소도 예약했는데 진짜 꿈처럼 이루어져 그때 되면 11주차에 접어든 뱃속 속에 아기도 함께 떠나요. 세상에. 어우, 정말 제이 파워 제이. 자, 그래서 살지 말지 고민하는 건 백팩이에요. 여행 갈 때 28인치 캐리어에 세 가족 짐을 다 넣을 생각이긴 한데 아기 기저귀나 물통 간식 등을 넣을 백팩을 고민 중이에요. 주변 엄마들에게 들어보니 짐 많을 땐 백팩이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두 손도 자유롭고요. 평소엔 토트백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숄더파였는데 맴은 옆구리에 자꾸 보풀이 생겨서 싫어졌어요. 이분 진짜 깔끔하신 분인 것 같아. 기저귀 가방으로 토트 겸 크로스가 되는 가방을 구매했는데 신랑이 자기가 들 거라서 라지 사이즈로 구매했더니 평상시 외출할 땐 잘 안 들게 되더라고요. 원래 가지고 있는 토트백들은 사이즈가 작아 기저귀 몇 장 넣으면 끝이라 항상 에코백을 따로 챙겨요. 아이 하나일 땐 그럭저럭 이렇게 버텼으나 앞으로 아이가 둘이니 혼자 아이들 케어할 땐 백팩을 메야 할 것 같고 백팩이라곤 고등학교 이후에 들어본 적이 없어서 어떤 걸 사야 할지 막막하네요. 백팩 브랜드도 레스포사, 키플링, 잔스포츠 등 라떼 시절 브랜드밖에 모르겠어요. 나도 딱히 명품백을 사고 싶진 않아요. 특별히 후보는 없지만 캐릭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이를 낳고 취향이 바뀌었는지 얼마 전 유튜브에서 헬로키티 레스포사 백팩을 봤는데 전체적으로 블랙인데 안감이 전부 키티라 귀엽더라고요. 한번 봐주세요. 국내 미출시 제품 같아요. 혹시 다른 제품 추천해 주신다면 평소 신랑이 짐도 아이도 다 챙겨서 신랑도 같이 멜 만한 가방이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분을 보면서 나랑 동질감을 느꼈어. 내가 나윤이 낳기 한 달 전에 올리브영 가서 우리 나이스 얘기했어. 나 다음 달에 임신할 거여가지고 생리대 안 사도 돼 이렇게 했거든. 근데 진짜 임신이 됐어. 어, 그러니까 나랑 약간 결이 비슷해. 아무튼 4년차 구독자님이셔가지고 이제 승진시켜드려서 이제 백곡 과장님 정도 4년차 정도면 나랑 같이 초창기 멤버야. 저도 캐릭터 중에서는 키티를 제일 좋아해. 키티 나 되게 좋아해. 키티. 그래서 이제 가방을 봤을 때 유치한 키티. 그런 가방이 아니고 그냥 블랙에 심플하게 옆구리 하나에 이제 키티가 딱 되어 있어. 신랑이 매면 더 귀여울 것 같지 않아? 가격도 배송비 해가지고 한 5만원 정도? 워낙 이 레스포삭 자체가 재질이 튼튼하잖아. 그래서 지금 막 매. 그리고 만약에 잘 안 맬 수도 있어 평상시보다. 근데 잘 안 매도 뒀다가 애 캠핑 갈 때나 학교 가고 이러면은 그때 매도 될 것 같아. 야, 네 기저귀 가방이었는데 맞아. 네 학교 갈 때 이제 이거 맨다. 그래서 요거는 되게 잘 고르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나 약간 추천하는 백팩이 있어. 뭔데? 로우로에 29cm 이런 데 파는 백팩인데 남자가 들어도 되는 디자인이고 가볍고 수납도 좋고 뚜껑이 없어서 되게 편해. 난 뚜껑 있는 거 이거 예쁘다. 난 이거 추천. 이거 백팩 예쁘지 않아요? 오늘 키티 갑자기 잘 샀다. 잘 골랐다 했는데 이거 예쁜데? 자, 그러면 다음 또 사연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임신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임신이야. 여기 완전 애국자들이야. 그리고 사랑이 넘쳐. 자, 저는 최근에 임신하게 되었어요. 근데 임신하기 전부터 출산 기념 선물 같은 거를 반 장난처럼 이야기하곤 했는데 막상 임신하고 나니 그냥 넘기기가 섭섭하더라고요. 아직 낳지도 않았지만 가방을 살까 주얼리를 살까 고민이에요. 평소에 주얼리를 잘 안 해서 고가의 주얼리는 하나도 없는 터라 출산 기념으로 반클리프 나비 팔찌를 살까 하는데 별로일까요? 아니면 돈 더 보태서 에르메스 에르백을 살까요? 대사님 출산 선물 추천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클리프 나비 모양 팔찌 좋아. 오케이. 근데 여기에 내가 하나를 더 보태도 돼요? 나는 지금 이거를 사고 싶어. 하트. 빨간 하트. 그 아이의 사랑스러움과 결이 조금 맞는 것 같아가지고 나도 사고 싶고 우리 백호님한테도 추천 한번 해보고 싶었어. 근데 나비가 얼마나 큰지가 조금 궁금한데 작은 사이즈 정도라면은 예쁠 것 같아. 그리고 보태가 에르백을 살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에르백에 대한 절실함은 조금 덜 느껴졌어. 그리고 제가 에르백 있어 봤잖아요. 근데 에르백이 각이진 느낌이어가지고 기저귀를 넣을 용도로는 한 번도 안 들었던 것 같아. 근데 또 이건 또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에르백보다 는 반클리프 나비 팔찌에 조금 더 무게를 싣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뜬금없는 살지 말지입니다. 다들 가방, 옷, 액세서리인데 갑자기 필기구에 꽂힌 백고던입니다. 수년 전 선물 받은 몽블랑 볼펜을 오랜만에 꺼내서 쓰다 보니 급 요거 하나로 내가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로망이던 만년필이 갑자기 사고 싶어져 매장에 갔더니 헐, 최저 가격이 거의 100만 원이더라고요. 소심하게 고민하다가 펜 파우치만 구입해서 왔어요. 평생
소장하면서 간지나게 들고 다닐 만년필 살지 말지 고민입니다. 필기고 쓸 일이 점점 줄어들지만 만년필로 다이어리도 적고 그림도 그리고 만년필과 함께 곱게 늙어가는 모습을 상상하게 된다. 제가 이제 아는 지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쓰셨을지 더 감정이입이 되는 거지. 이거랑 약간 수건이랑 일맥상통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어. 맨 처음에 이걸 육성으로 말씀을 하셨어. 그래서 내가 5만원짜리 만년필이요? 무슨 수건을 5만원짜리를 산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랑 결이 비슷한 거야. 목에 거는 것도 아니고 반지처럼 끼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100만원짜리를 사는 게 맞나 생각을 저도 했어요. 근데 수건이랑 다른 거라면 수건은 사실 소모품이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써도 진짜 2-3년, 3-4년 쓰다가 버려야 되는 거고 만년필은 평생 쓰는 거니까 조금 더 뭐 무게가 실리기는 해. 그리고 파우치를 살 때 두 자루를 넣을 수 있는 파우치를 이미 사셨어. 그래서 한 개를 넣고 한 개가 지금 비어있어. 만년필 자리를 비워놓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언제 사셔도 만년필을 사실 거야.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사시는 게 맞고 그리고 이분이 정말 열심히 살아가시는 그 모습에 이 만년필을 100만원짜리는 정말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걸 일기를 쓰든 그림을 그리든 그게 뭘 하든 이거를 쓰면서 나 스스로가 조금 더 좋아지는 느낌? 그거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빨리 사셔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 사시고 나 한 번만 써보자. 100만원짜리 만년필 한 번만 써보고 싶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이 사연이야말로 내가 살지 말지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사연이 아닐까. 안녕하세요. 눈팅만 하던 백꽃입니다. 신혼살림 아직 1년 차인데 자취할 때 갖고 온 쿠쿠밥솥이 수명을 다해서 냄비를 사서 냄비밥을 할까 밥솥을 조금 더 쓰고 새로 바꿀까 고민입니다. 제 취향은 미니멀리스트이고 물건 교체하는 것을 귀찮아하고 오래 쓰는 것을 좋아하는 아날로그 지향자입니다. 현재 AMT 냄비 세트 사용 중 휘슬러 퓨어 스튜팟 20cm 스타 오브 꼬꼬대 코팅 벗겨질까 무섭지만 예뻐서 고민 쿠쿠 중에 고민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글이었죠? 제가 명품이나 뭐 이런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다. 밥솥이 지금 아직까지는 돌아가고 있으신 것 같아. 그랬을 때 냄비밥을 일단 연습해보세요. 이게 냄비밥이 처음부터 확 잘 되지 않고 쿠쿠라서 좋고 냄비밥이라서 좋고 이게 아니고 아이프 스타일에 맞는 게 있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 쿠쿠밥솥이 처음에 있었어. 근데 이게 내 스타일이랑 너무 안 맞는 거야. 예를 들어 저는 밥을 해가지고 그냥 갓 지은 밥만 먹고 싶지 이거를 밥통에 넣어놨을 때 어찌됐든 밥이 점점 맛이 없어지는 거는 맞잖아. 저는 그리고 매일 밥을 먹는 사람이 아닌 거야. 파스타도 좋아하고 빵도 좋아하고 어떤 날은 외식도 하고 이러는데 집에 밥이 이렇게 있어지면서 지켜보는 게 난 조금 불편하더라고. 그리고 매일 밥을 하지 않는데 그 커다란 밥솥이 우리 집 한중간에 딱 있는 것도 보기가 불편하더라고. 그러니까 나의 스타일은 밥솥이랑 안 어울리는 사람인 거야. 그러고 나서 제가 과감하게 그냥 냄비밥을 해먹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10년을 잘 유지하고 있고 전기밥통을 살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냄비밥은 내가 쌀을 씻어서 미리 불려놨다가 약불로 조절했다가 뜸들였다가 그렇게 먹어야 되니까 시간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냄비밥을 연습해보면서 내가 냄비밥에 맞는 스타일을 갖고 있는지 그 밥맛이 괜찮은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이것부터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7-8년을 그 라이스 꼬꼬대를 쓰는데 뭐 녹슬거나 그렇지 않았어. 그렇고 작은 사이즈를 저는 쓰는데 그렇게 무겁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걱정하는 뭐 녹이 쓸까봐 너무 무거울까봐 그런 거는 저는 괜찮았다. 아 그리고 냄비밥을 할 때 이게 조금 남으면 냉동실에 밥을 얼려야 되거든요. 그걸 얼리면 다시 또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돌려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오늘 살지 말지는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평상시 갖고 있었던 위시템까지 많이 얹어서 마음을 담아서 얘기했는데 그 마음이 잘 전해졌나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초콜릿을 옆에다 두고 먹으면서 정신 차리라고. 저는 그럼 여름맞이 살지 말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오늘 컨텐츠는 살지 말지 이제 봄맞이 다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사예요. 오늘은 너무 다시 할게요. 오늘 좀 화사하지 않아요? 다이어트 시작했습니다. 좀 전에 빵 드셨잖아요. 초콜릿도 대기 중이에요. 빵도 이렇게 대기 중인데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던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블랙 이게 디자인이 너무나 심플하잖아요. 더 실용적으로 보여요. 가격은 안